안녕하세요. 디타볼페입니다. 연습은 잘 돼가고 있죠? 오늘은 먼저 알려드린 그 빈스윙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프로들 스윙하는 거, 따라하는 거 영상 올렸죠? 거기에 이제 그거를 하실 때 연습이 잘 안 될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면은 오늘은 그 연습을 할 때 내가 이제 셀프로 내가 체크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뭐 설명은 다 드렸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땅 이렇게 친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그게 뭐 댓글 보면은 잘 된다는 분도 있고요. 잘 안 된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카톡으로 또 주시는 분들이 좀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셀프 체크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이제 뭐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갈 때 임팩트 될 때 그 다음에 릴리즈 할 때 피니쉬 할 때에 어떻게 제가 이제 연습을 통해서 아 이거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 또 이렇게 해야 그 동작이 나오더라 그거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해당이 되시는 분도 있고 해당이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프로들 샷을 비슷하게 따라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립을 셀프 체크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립을 이제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잡아 뭐 이렇게 뭐 여기다 대고 이렇게 잡아라 아니면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넣어서 그냥 잡아라 라고 하는데 일반 그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분들한테 그립을 잡아라 라고 하고 자 이제 여기 손바닥을 띄워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그 이렇게 손바닥 그립을 웬만하면 잡아요. 이렇게 모양은 비슷한데 지금 여기다 놓고 이렇게 잡는다고 그러면은 이게 핑거 그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 손바닥을 띄워봐라 그럼 이렇게 띄워 그럼 이제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어떻게 체크를 해봐야 되냐면 잘 잡고 있는지 안 잡고 있는지 이렇게 잡고 이 손등이 이렇게 일자가 되게 이렇게 딱 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저 넣으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넣은 상태에 딱 보면은 여기가 넣은 상태로 딱 보면 여기가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봐요. 그립을 내가 완전히 잡은 상태에서 이거를 다 띄워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거를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손등을 손 마디 두 번째 마디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그립이 어떻게 되냐면 제대로 잡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걸 이렇게 다 띄잖아요. 그러면은 한 20도나 이 정도가 그립이 살짝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손바닥 그립으로 내가 이렇게 손바닥으로 해서 이렇게 잡고 계신 분이 이거를 좀 전처럼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잡고 있고 다 떼보세요 하면 이렇게 많이 90도가 돌아가요. 45도나 90도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손바닥 그립을 잡고 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다 펴봤다 그러면 이렇게 확 돌아가 버린다고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핑거 그립을 잡고 다 펴보세요 라고 하면은 요만큼만 돌아가요. 한 30도? 20도, 30도 정도만 돌아가요.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 다음에 백스윙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드레스를 하고 어드레스는 뒤꿈치의 중심이 다 있어야 되고 이 무릎이 앞으로 웬만하면 나오면 안 되고 쫙 다 펴져 있어야 되고 한 뼘을 지키고 턱을 약간 당기고 테이크 백을 할 때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테이크 백을 할 때 자 코킹을 이렇게 하고 이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밀어서 코킹을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나는 코킹을 안 할 거야 라고 해서 쭉 빼갖고 그냥 쭉 올려도 돼요. 내가 원하는 거를 선택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몸하고 같이 가려는 거야 이렇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백스윙 코킹을
나는 여기서 할 거고 누구는 여기서 할 거고 누구는 안 할 거고 이 차이인 거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몸하고 같이 가라. 몸하고 같이 가라 라는 거. 테이크백을 하는데 돌긴 다 돌았어, 팔 가고 이렇게 해서 완성은 똑같이 돼도 이게 가고 어깨가 가고 이게 올라가고 따로따로 해서 끝에서 똑같이 완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쭉 쭉 테이크백 할 때 이 발끝 라인, 이 라인이 샤프트가 지나가기 전에 올리면 돼요. 이렇게 하세요. 코킹은 언제 늦게 해도 되고 나중에 안 해도 되고 먼저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자기가 연습을 해보고 자기한테 맞는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운스윙 할 때도 보면은, 자, 백스윙 할 때 왼손 오른쪽 옆구리로 백스윙을 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다운스윙을 내릴 때, 자, 이거를 붙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또 문제가 생기냐면, 자, 백스윙 갔다가 붙이래. 붙이래. 그냥 여기서 백스윙 탑에서 붙이라고 하니까 대각선으로 막바로 이렇게 내려오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모양을 만들어야 되냐면, 자,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니은자잖아요. 이 니은자가 이렇게 내야 됩니다. 이렇게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오른쪽 발끝 라인에서 딱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치고 나서도 이렇게 이거가 되기 전에 이건데, 이게 이 모양이 나오면 안 되고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니은자가 아닌 조금 이렇게 좀 옆으로 좀 늘어진 니은자 정도? 이런 니은자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런지. 다운스윙 할 때 여기 탑에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공이 빡 찍혀 맞아갖고 생크십으로 이렇게 막 공이 맞는 느낌도 뭐 좀 뭐라 그럴까? 좀 툭 하면서 이상한 데로 가는 그런 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기서, 그러니까 느낌이 이런 느낌이죠.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백스윙 탑에서 내린다. 탑에서 내린다. 이런 느낌으로 해야 돼요. 다운스윙은. 여기서. 백스윙 탑에서 이거는 안 된 거죠. 이것도 아닌 거죠. 여기서 내려가지고 딱 이 모양. 임팩트하고 딱 이 모양.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니은자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 니은자가 아니라 이런 니은자. 이런 니은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이 백스윙, 이 빈스윙을 많이 하다 보면 어드레스를 딱 했을 때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것도 어드레스를 했을 때 내가 허리가 아프면 안 돼요. 만약에 어드레스를 내가 한 30분을 하고 있더라도 계속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똑같이. 그러면은 지금 힘이 어디로 가 있냐면 뒤꿈치랑 여기에 지금 힘이 받아요. 근데 뒤꿈치의 중심이, 그러니까 중간하고 뒤꿈치의 중심이 없고 앞꿈치 있는 사람들은 허리가 아파요. 그럼 어드레스를 한 2분 이상 못해요. 허리가 아파서. 그건 어드레스를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드레스를 한 30분, 1시간 하고 있어도 허리가 안 아프고 다리가 좀 후들후들 돼야 돼요. 그거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임팩트인데요. 이렇게 쳤는데, 자, 지금 여기서 땅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모양이 나오려면 이 모양에서
여기서 먼저 여기를 잘해야 돼요, 여기를. 그래서 여기서 땅 치고 이 모양이 나오려면 딱 옆 임팩트에서 딱 끝난다는 느낌이 들어야 땅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임팩트를 잘 하려면 여기가 잘 돼야 돼요. 백스윙 탑에서 딱 이게 잘 돼야 임팩트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니시나 이게 잘 되려면 여기서 이 모양이 되려면 이 모양이 잘 나오려면 내가 원하는 모양에 90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모양이 이상하게 나오면 반대로 진행되는 90도 방향의 모양이 내가 이상하게 나옵니다. 내가 나는 임팩트가 잘 안 돼. 그럼 여기가 잘못된 거예요. 백스윙 탑이 안 돼. 그러면 테이크 백이 잘못된 거예요. 90도를 앞으로 가서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은 자기가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는 더 여기까지만 땅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임팩트를 하고 나서 손목이 이렇게 꺾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릴리되고 피니시 되는 지점에서 내가 모양이 잘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백스윙 갔다가 땅 쳤는데 이 모양이 잘 안 돼, 안 나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임팩트도 잘못되는 게 뭐가 잘못되냐면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쓰는 거죠. 임팩트를 땅 하고 나갔을 때 내 어깨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좀 오른쪽 어깨가 이것보다 덜 가야 돼. 그런데 하프까지 땅 올라갔는데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된다. 앞으로까지 나갔다. 하프까지 갔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피니쉬 때 이렇게 돼요. 피니쉬 때 이렇게 됩니다. 어떤 방향이 잘 보일까? 요렇게 한번 해볼까? 요렇게? 자, 백스윙 탑에 갔다가 이렇게 따로 땅 쳤을 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오른쪽 어깨가 임팩트하고 땅 이 모양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왜 이게 나가냐, 이 손이 안 돼서 그래. 손이, 자, 잘 보세요. 임팩트를 하고 손이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되면 손이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어깨가 안 나가요. 근데 왼손 롤링이 안 되면, 왼손 롤링이 늦으면, 자, 이게 이렇게 되니까 손이 멀죠? 그러니까 어깨가 나가는 거야. 어깨가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왼손이 롤링이 이렇게 왼손으로 확 던져갖고 이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체가 이리로 넘어오면 내가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무리가 없어. 근데 이게 체가 안 넘어오고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여기를 잡아볼게요. 여기를 좀 잡아볼게요.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어깨가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안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도 그냥 이 피니쉬 모양을 잘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셀프 연습을 체크를 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길게 잡아요, 이만큼. 그 다음에 갔다가 이거를 치고 나서 이게 이렇게 안 올라오고 그냥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기니까, 이게 기니까. 그런데 여기서 체가 휙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휙 무리가 없어, 어깨가. 그 왼손을 멀리 던져가지고 체가 빨리 이렇게 올라와야 이 손이 이렇게 돼서 어깨가 안 나간다고. 그러면은 이거 왜 이거를 또 하냐, 하프까지 올라갔는데 오른쪽 어깨가 오른쪽 뒤에 약간 남아있지 않으면 피니쉬 때 이렇게 피니쉬를 잡아야 되는데 이때 어깨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자세가 틀어지죠. 그럼 중심을 못 잡는 거야. 그래야 이제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팩트하고 롤링이 딱 이렇게 딱 돼서 손목이 붙을 정도로 땅 쳐줘야
오른쪽 어깨가 안 나가는데 왼쪽 롤링이 안 되면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피니쉬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던져갖고 헤드가 밑에서부터 저까지 싹 훑고 빨리 올라와야 얘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좀 길게 잡으면 휙 휙 이렇게 돼요. 피니쉬를 누가 이제 잘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되게 어려워요. 자, 요거는 뭐 잘 알아들으시는 분도 있고 못 알아들으시는 분도 있을 건데, 자, 이렇게 한번 할게요. 또 임팩트를 딱 하고 나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손목이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내 손바닥이 저쪽 한 45도 정도를 가리키고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그대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손하고 이거랑 팔이 디귿자가 이렇게 돼요. 디귿자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양이 그래서 좀 전에 설명할 때 이게 이렇게 빨리 넘어와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잡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모양이 나오지 않으면 피니쉬를 잡을 수가 없어요. 피니쉬는 이렇게 돼요. 이 손바닥이 거의 하늘을 본다는 식으로 이게 이렇게 꺾여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백스윙 탑에서 이게 이렇게 받치잖아요. 이렇게 받치잖아요. 이렇게 받치는 느낌이잖아요. 피니쉬 때는 왼손이 이렇게 받치고 있어야 돼. 이게. 왼손이 이렇게 받치고 이게 이렇게 디귿자를 해갖고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피니쉬가 안 잡혀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계속 이게 계속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계속 그때 오른손 왼손에 이 살 많은 부분이 피니쉬 때 이렇게 해갖고 이게 피니쉬를 딱 했는데 이게 이렇게 벌어지는 분 이게 이렇게 놔지는 분들 또 피니쉬 때 왼손에 손이 이렇게 놔주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게 이렇게 받추지 못하고 이게 덜 돌면 들거나 이렇게 손을 놔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조금 연습을 좀 더 해야겠죠. 이렇게 가. 근데 이 피니쉬 때도 이 팔꿈치를 최대한 붙여줘야 돼요. 근데 롤링이 좀 안 되고 좀 이렇게 좀 치키닝이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벌어져. 그럼 아크가 좀 작아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 뒤통수로 넘어오게. 그래서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여기서 땅 쳐갖고 이 하프가 됐을 때 이 샤프트가 내 등을 때린다는 느낌으로 쳐야 돼. 등을 이렇게 등을 때린다. 이게 등을 이렇게 친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고 그때 그립이 이렇게 띄어지거나 왼손이 이렇게 띄어지거나 놓으면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다 꽉 잡은 어느 정도 단단하게 잡은 상태에서 등을 때린다 이런 느낌. 그렇게 이제 피니쉬가 좀 잡힙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걸 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